신명기 27장 6절 말씀부터 5절인 10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6절 말씀.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Build the altar of the Lord your God with field stones and offer burnt offerings on it to the Lord your God.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을 쌓기를 먼저 요단강 건너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단을 먼저 쌓기를 원하셨습니다. 거기에 회를 치라라고 하였고 거기에 쇠나 그 어떤 정을 쇠 연장을 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내추럴 그냥 스톤 그것이 그 다른 것 무엇보다도 더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네요. 7절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Sacrifice fellowship offerings there, eating them and rejoicing in the presence of the Lord your God. 정말 주님 앞에서 함께 먹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화목제를 드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겠지요. 8절 말씀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And you shall write very clearly all the words of this law on these stones you have set up. 그 셋업한 그 돌을 다듬지 않은 그 돌을 딱 셋업해 놓고 거기에다가 글을 쓰라고 한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제 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Then Moses and the priests who are Levites said to all Israel, Be silent, all Israel, and listen. You have now become the people of the Lord your God.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제 선포를 하였습니다. 레위인이 제사장인 것은 그 레위 지파에서만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이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priests와 모세 거기에서 모세 그리고 priest는 지금 제사장 제사장님의 목사님을 말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다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말씀.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Obey the Lord your God and follow His commands and decrees that I give you today. 그래서 오늘날 그 명령하는 그 명령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규례들, commands and decrees, his commands and decrees.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규례들이 이제 또 11절 말씀부터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율법과 그 명령들, 규례와 율법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항상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